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마틴 커스텀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00281937 스타일 커스텀 모델입니다. 먼저 이 모델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상판은 이탈리안 알파인 스프루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급판은 플레인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000 기반의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지판, 그 브릿지는 에보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브릿지 형태를 보시면 좀 슬림한 형태의 피라미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제뉴인 마호가니, 넥의 형태는 모디파이드 로우 워블, 그리고 넥의 테이퍼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로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케일은 24.9인치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엑스레이스는 포워드 시프티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보시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1937년에 나왔던 000 바디 스타일의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판을 보시면 토스티드 버스트가 적용된 아주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간단하게 이 모델의 스펙들을 알려드렸는데 마틴 기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플레인 마호가니를 사용했는데 28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000 바디인데 포워드 시프트 되었다는 그 포인트입니다. 28은 인디언 로즈우드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18번은 마호가니로 제작된 게 우리가 아는 마틴의 익숙한 그러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18이나 28은 이제 그 기타가 갖고 있는 음색적인 스타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틴 커스텀샵에서는 이 플레임 마호가니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28에 적합한 사운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임 마호가니를 적용해도 28 스타일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OM 바디와 000 바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디 크기는 동일한데 25.4인치의 스케일을 갖고 있으면 이제 OM 바디 그리고 24.9인치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 000 바디로 제작이 되는 편입니다. 단순히 이 스케일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설계도 다르다는 게 OM과 000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스케일이 긴 만큼 OM 바디는 이 엑스브레이스의 위치가 좀 더 사운드 홀에 가깝게 되어 있는 포워드 시프트처럼 느껴지는 그 위치에 제작이 됩니다. 그에 비해 000 바디는 이 엑스브레이스 위치가 좀 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건 실제로 마틴의 스탠다드에서 OM28과 00028의 이 엑스브레이스 위치를 손으로 넣어서 만져봐도 충분히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000 바디임에도 포워드 시프트가 적용되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워드 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울림이 극대화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또한 이 브릿지 역시 이 내구성을 견디려면 아무래도 브릿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바디에 붙는 면적이 커서 장력을 잘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넓고 두꺼운 목재를 붙이게 되면 울림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은 이렇게 슬림한 형태의 브릿지를 붙여서 더욱더 울림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현재 00028에서 제일 큰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1937년에 만들어졌던 00028의 그런 사운드를 재현한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음색은 우리가 흔히 아는 00028과 되게 다른 느낌의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기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00028의 음색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소리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은 확실히 28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더 진하고 깊은 느낌의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000 바디임에도 이 포워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알던 00028의 그런 사운드의 느낌과 많이 다르게 조금 더 시원하고 울림이 큰 그러한 00028의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죠. 진짜 매력적인 그리고 유니크한 음색을 갖고 있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정말 잘 만들어진 커스텀 모델이구나가 딱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지난번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진행했던 마틴 커스텀 쇼케이스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모델인데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기타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